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기초분계 연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연습된 그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게 된 분계된 내용물이 해당되는 장부인 온장에 어떻게 기입이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장부를 어떻게 마감하며, 그 마감이 끝나고 보고서가 어떻게 작성되어야 되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습을 기초 과정에서 많이 하셨다면 넘어가도 되시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한번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계부터 먼저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장부에다 옮겨 적는 거, 그 다음에 마감하는 거, 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분계는 앞에 거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알기 위해서 만든 문제입니다. 3월 1일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자, 그러면 100만 원을 회사 금고에다 집어넣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으므로 이 100만 원은 자본금이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각각 100만 원씩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같이 봐보세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2번, 상품 2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20, 대변의 현금 20이 됩니다.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처음에 하실 때 계속 그걸 읊으면서 하셔야지 분계가 잘 됩니다. 몇번 이해했어 하고 이제 그냥 끝내, 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잘 되지 않아요. 부단한 노력만이 잘될수 있습니다. 분계를 잘하려면 계속 계정 과목과 거래의 판례소 그러한 관계를 계속 머릿속에 상기하면서 하셔야 돼요. 3번, 3월 13일 책상 및 집기 일체를 15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죠? 비품이 15만 원, 현금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단기 차입하다. 딱 보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빨리 되려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습이 돼야 된다고 할수 있어요. 처음에 하는 사람이 이렇잖아요. 현금 50만 원 받았구나. 자산이 증가, 자변. 이거 빌린 거구나. 단기 차입금, 대변, 부채 증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금액 쓰고. 이게 빨리 되는 거 아니죠? 근데 이제 계속 하면 차변의 현금, 대변의 단기 차입금 이렇게 돼요. 5번. 대안에서 상품 15만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 매입금 되죠? 상품 사왔으니까. 6번. 7월 20일. 한국의 상품을 30만원의 예상으로 매출하다. 이 30만원은 매출액을 써준 거거든요? 3만 원가 30만원짜리 그대로 팔긴 없죠? 그래서 3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매출액을 말해요. 그래서 대변의 상품 매출 30만원, 외상이므로 차변의 외상 매출금 30만원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30일 정도의 현금 8만원을 3개월간 대여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을 대여했으니까 현금 8만원이 빠져나가고 대변 대여한 돈은 나중에 받을 돈이므로 채권이 증가됐죠? 단기 대여금이라는 채권이 생겼습니다. 8만 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9월 5일. 상품 35만 원에 매입하고, 그건 차변에 35만 원입니다. 20만 원 현금, 나머지 외상, 외상 매입금이 되죠. 9번. 외상 매입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니까, 외상 매입금 갚았으므로 부채 감소, 차변에 외상 매입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됩니다. 10번. 현금 25만 원을 기업은행에 당좌 에입하다 그랬으니까 금고에 있는 현금을 당좌예금 통장에다 집어넣었다는 이런 말이죠. 따라서 당좌예금 자산 증가,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11번. 사무직 월급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으므로 비용의 발생, 차변의 급여 10만 원, 대변의 현금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번. 외상 매출금 12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그랬으니까 현금 차변에 써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대금을 받았으므로 채권을 감소시켜야 되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에 써야 됩니다. 그래서 12번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됩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단기 차입금의 일부인 30만 원과 그 이자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이죠. 그래서 차입금에 따른 그 이자는 이자 비용이기 때문에 그 이자 비용과 관계돼서요. 차변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 차변에 단기 차입금 30만 원, 이자 비용, 비용의 발생 차변에 5천 원, 대변에 현금 30만 5천 원 이렇게 되죠. 마지막 문제. 기말 재고를 조사한 바 상품 55만 원이 남아 있어 재고 정리 붕괴를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상품을 사왔을 때 사온 것만 쓴 거예요. 그래서 기말에 가서 재고 조사를 했더니 이제 55만 원어치 남았다. 그러면 상품 장부 확인해서 팔려 나간 걸 회계 처리해라 이거요. 그 팔려 나간 금액은 상품 장부를 봐야 되는데 그 상품 장부가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상품 장부 보시면 3월 10일 날 20만 원어치 사왔고 6월 6일자로 15만 원어치 사왔고 9월 5일자로 35만 원어치 사왔어요. 즉 상품은 9월 5일까지 기장을 했는데 70만 원어치 사온 걸 기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결산일 현재 55만 원어치 남았으니까 팔 때마다 팔려나간 상품의 원가를 회계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결산 시에 이렇게 정리하는 붕괴를 해야 돼요. 이게 실사법입니다. 실사법은 재고자산에 가면 이제 배울 수 있는데 창고에 가서 꼭 재고조사를 해가지고 그 남아있는 거 가지고 판매한 것을 확인해서 매출원가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팔 때마다 물건의 원가를 처리하면 이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거는 불편하니까 시험 문제 낼 때도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14번처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시험 문제도. 시험 문제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70에서 55만 원 빼면 70에서 55만 원을 빼면요. 70만 원 사온 데서 55만 원어치 남았다 그랬으니까 70에서 55만 원을 이제 빼게 되겠죠? 그러면 그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15만 원이 돼요. 그럼 15만 원이 이제 팔린 것이므로 15만 원을 이제 비용 처리하죠. 이게 판관비에 속합니다. 이게 판관비가 아니라 영업비용에 속합니다. 영업비용에 속하는 상품 매출원가. 영업비용에는 상품 매출원가하고 매출원가하고 판관비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에 곧바로 대응되는 매출원가가 산출됐어요. 15만 원. 대변에 상품 1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14개의 거래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거래를 해당되는 계정에다 다 이렇게 옮겨져가 되죠. 계정에다 옮겨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계정들을 합쳐서 우리가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럽니다. 자, 분계는 이제 분계장이나 전폐다시고요. 그 분계장을 전폐된 것을 갖다 놓고 해당되는 계정에다 옮겨져가 되고 이 계정들 다 합쳐서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입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 2번 이두 개를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100만 원을 출자해서 현금을 개시했죠. 3월 1일자로. 그럼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T 계정으로 하니까 현금 출납장을 갖다 놓고 그쪽에 차변 대변만 생각하세요. 원래는 계정 형식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일자, 그 다음에 조교, 거래처, 차변, 대변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잔액. 거기다 이렇게 써 나가는 건데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다음으로 공부해요. 다음으로 이 공부하는 이 방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여러분이 또 학습이 또 돼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예. 현금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이 분기의 정답이 이렇게 됐죠. 예, 1번의 정답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장부에다 옮겨 적을 때 현금 출납장이랑 현금 장부하고 자본금 장부가 필요합니다. 이두 개, 현금 계정 장부와 자본금 계정 장부를 꺼내서 현금 100만 원 차변에 썼으니까 차변에 그대로 써줘요. 그리고 자본금 100만 원 대변에 썼으니까 자본금 장부 대변에다 100만 원 그대로 써줍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여기를 봤을 때이 현금 100만 원이 3월 1일자로 지금 들어온 건데 왜 들어왔는지 모르죠. 그래서 분계를 했던 상대 계정의 이름을 그대로에다 가져다 써요. 그러면 3월 1일자로 100만 원의 현금이 입금됐는데 이거 자본금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본금 100만 원은 현금으로 출자를 했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상품 2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거 분기하면 차변의 상품 20, 현금 20인데 이거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옮겨 적으려고 그러면 날짜를 먼저 써야 되니까 3월 12일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이 차변이고 현금이 대변이니까 현금이 대변에 20만 원 나갔으니까 대변에 그 20만 원을 해당되는 상품 계정에다가 써주고 그다음에 20만 원 왜 나가는지 그 이유를 상대 계정을 보고 써줘요. 이렇게 현금의 맞은편에 있는 게 지금 상품이니까 상품을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현금 출납장을 봤을 때이두 개의 거래만 있었다 그러면 3월 12일까지 거래를 분석해 보면 우리가 T 계정으로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석해 보면 3월 1일자로 현금 100만 원 출자금으로 받아서 3월 12일에 상품 사는데 20만 원 썼다. 그럼 잔액은 얼마예요? 80만 원이다. 이렇게 되죠. 한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분괴가 다 끝난 그 장부를 들고요. 이게 분괴장이나 또는 전표용지를 들고 해당되는 계정의 장부에다가 다 옮겨줘야 되는 이유는 계정별로 들어오고 나간 것의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정별로 보통 파악을 해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계정별로 파악을 해서 반드시 원장에다가 옮겨줬고 그 계정별로 보고서를 또 작성을 해요. 그러니 옮겨 적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 옮겨 적다가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하니까 시산표를 결산에 만듭니다. 상품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상품 20만 원 차변이니까 상품 20만 원 차변을 상품 20만 원 차변 이렇게 쓰고 현금 주고 사왔으므로 현금이라고 쓰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써 나가요. 이게 붕괴된 걸. 그래서 계속 써 나가면 그게 다음과 같이 돼요. 참고로 학습상 해당되는 상대 계정을 쓰기가 좀 불편해서 쓰지 않고 날짜하고 금액만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거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당되는 계정 작성이 끝나면 밑에다가 이제 마감을 하셔야 되는데요. 마감을 할 경우 왼쪽과 오른쪽의 금액을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차변의 금액이 지금 162만 원인데 대변의 금액은 162만 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을 확인해 봤더니 23만 5천 원이에요. 23만 5천 원을 대변에다 쓰고 금액을 똑같이 맞췄기 때문에 두 줄을 긋습니다. 두 줄이 마감선입니다. 차변과 대변이 일치가 돼야지 장부가 마감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그 잔액 쓴 거는 이게 자산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므로 이 잔액은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하고 남은 것이므로 차변에 있는 금액 일부가 남아 있는 거죠. 즉 남아 있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를 자산의 잔액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은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합니다.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요. 그래서 다음 연도 이 현금 계정에 첫 번째 쓰는 게 뭐냐면 전기이월. 전기이월이라고 쓰고 그 차변란에다가 23만 5천원을 쓰면서 시작해요. 이 자리에다 전기이월 다음 연도 써갈 때 전기이월 맨 위에 전기이월이 나와요. 자산부채 자본은 그전 연도에 잔액이 있으면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쪽다 보면은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 이렇게 돼요. 당좌예금은 잔액이 25만원 남았군요. 그래서 다음 연도 넘긴다. 외상매출금은 못 받은 거, 회수 못한 게 18만 원 남았군요. 다음 연도로 넘긴다. 상품 회수가 안된 거, 상품 창고에 남아 있는 거 55만 원이 남았군요. 다음 연도로 넘깁니다. 각각 마감하고요. 비품 그렇고 단기대여금 그렇고. 부채는 반대로 처리되니까 부채 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대변이 차변보다 큰 거죠. 따라서 외상매금 두개 보면. 외상매입금 부채이므로 부채 증가 대변에 30. 그런데 그 중에서 30만 원 중에서 갚은 거는 10만 원밖에 없으니까 30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20만 원이 갚지 못한 거죠. 즉 20만 원은 대변의 잔액입니다. 자산의 잔액이 차변이라면 부채 잔액은 대변에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음 연도에 전기 이월 해가지고 대변 쪽에다가 20만 원 써놔요.
다음 연도에 이 다음 연도로 넘기는 20만 원이 다음 연도로 가면 정기이율 해가지고 20만 원 쏠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채도 이렇게 해서 다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요. 자본은 곧바로 마감할 수 없어요. 자본은 왜 그런지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본이 마감이 되려면 수익비용이 먼저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비용 쪽을 잠깐 보죠. 수익비용 마감은 수익비용은 다음 연도로 이율되지 않고요. 수익과 비용은 1년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보니까 그 모든 계정을 집합손익 또는 손익계정으로 옮겨놓고 그 다음에 집합손익에 가서 그 차액을 비교한 다음에 그 차액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넘겨주면서 수익비용 계정이 없어집니다. 수익비용 계정은 손익계정으로 대체분계를 먼저 해주고 그 대체분계가 되면 수익비용 장부가 마감되고 수익비용이 사라져요. 이율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모두 넘어간 거는 집합손익이 가지고 있는 거죠. 손익계정이 가지고 있다가 그 차액을 비교해서 수익이 비용보다 크다 그러면 그걸 이제 순이익이라고 그러는데 그 순이익을 자본에다 넘겨주면서 집합손익계정도 없어지고 그 넘어간 이 손익이 자본으로 넘어갔으니까 다음 연도 이율되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수익비용은 1년간만 쓰는 한시적인 이제 계정입니다. 그 1년간만 쓰는 이 한시적인 계정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냐면 손익계정으로 대체가 되면서 마감돼서 사라지고요. 그 1년간 회사가 경영활동을 한그 성과를 낸그 경영성과 수익비용의 그 차액, 순이익이거나 또 순손실이 발생되는데 만약에 순이익이 있다라고 했을 때그 순이익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 순이익은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즉 순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을 증가하고 순손실이 발생되면 자본을 감소합니다. 그 순이익 부분이 있다면 자본에다 플러스, 순손실이 있다면 자본에서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자본을 마감해요. 그래서 자본금이 마감되면 그 마감된 그 자본금이 다음 연도로 이율되는데 이 자본금은 수익과 비용의 차액을 반영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모든 거래가 발생이 되고 나면 그 거래하고 발생된 거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다 다음 연도로 그 차액이 있을 때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분계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장부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매출이 있었다, 7월 20일자로 30만 원. 그럼 마감을 해야 되니까 상대 계정에다 30만 원 쓰고요. 손익이라고 해요. 이거 말은 손익계정으로 이제 분계하겠다는 말인데, 분계가 이래요. 자, 매출을 없애야 되니까, 상품 매출을 없애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므로 수익을 소멸시켜야 되거든요. 수익의 소멸 자리는 차변입니다. 차변으로 넘겨서요. 그리고 이 계정을 손익계정으로 옮긴 다음에 순이익인지 순손실인지 확인해야 되니까, 그 차액을 확인해야 되니까 손익계정으로 대체한다는 뜻으로 대변에다 손익을 씁니다. 이렇게 하면 30만 원이 손익계정 넘어가는 거죠. 손익계정 대변에 30이 찍히게 돼요. 마찬가지로 비용, 인, 상품 매출원가, 급여, 이자 비용, 전부 다 비용이고요. 다그 금액은 차변에서만 발생이 되는데, 결산일이 되면 그걸 이제 소멸시켜야 되므로, 비용을 소멸시키려면 대변에 써야 됩니다. 대변에 다 써서 손익계정으로 넘기면서 소멸시킬 것이므로, 손익 이렇게 쓰고요. 자, 그 분계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이 비용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다 소멸시킵니다. 옮겨서. 그리고 손익이라고 쓰면, 이 모든 내용, 25만 5천 원어치가 전부 다 손익계정 차변으로 옮게 됩니다. 그럼 손익계정은 이걸 넘겨받았죠. 넘겨받은 손익계정 왼쪽과 오른쪽을 잘 봤더니, 오른쪽에 수익이 30만 원이고, 왼쪽에 금액은 4만 5천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4만 5천 원을 써야지만이 손익계정을 또 마감할 수 있거든요. 장부는 결산이 되면 다 마감해야 되니까. 마감을 하고요. 이 4만 5천 원이 수익이 커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자본금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본의 증가, 대변에다가 4만 5천 원을 옮겨주게 되는데 이 분계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수익이 더 크면은 더큰 수익은 이쪽 대변 부분에 더 4만 5천 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그 손익 차액을 차변으로 옮기고요. 자본금 이제 대변 자리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 4만 5천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 여기까지가 끝나면
수익비용 계정이 마감되고 마감을 위해서 손익계정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정의 용도는 뭐냐면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고 그 차액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마감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본금의 끝에 보면 이렇게 손익이라는 말이 있고요. 결국에 100만 원에서 사업이 시작됐는데 104만 5천 원이 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보고서를 만들면 되는데요. 이 보고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서식 두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보고서 만드는 순서는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만들어요. 손익계산서부터 먼저 만드는 이유는 이 당기 순이익 때문에 그러는데 이 당기 순이익을 자본금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요. 손익계산서의 보고식입니다. 이 보고식의 손익계산서의 틀을 잘 외워두셔야 돼요. 영업이익까지는 암기하셔야 될 겁니다. 매출액 밑에 매출 계정을 써줘요. 매출원가 밑에 매출원가의 계정을 써주고 상품명 상품 매출원가, 제품명 제품 매출원가.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한 줄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요. 기초 상품, 단기 매입 상품, 기말 상품 세 개를 더 추가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팔려남은 거 70에다가 2월 돼서 넘어온 거, 그다음에 단기에 매입한 거. 단기에 매입한 거 55만 원, 그다음 기말에 남아 있는 거 15만 원. 이거 좀 미스가 돼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숫자를 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숫자가 조금 이제 밀렸는데요. 기초 상품이 0입니다. 단기 매입 상품이 70만 원이고 기말 상품이 55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15만 원이 상품 매출 원가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매출원가만 보면 아딱이 하나만 딱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15만 원어치 물건 갖다가 30만 원 팔았나 보다. 그래서 15만 원에 매출 총액이 발생됐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이게 매출 총액이 15만 원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좀 하나씩 밀렸어요. 예. 근데 매출원가가 15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어 하죠. 작년에 팔다 남은 건 얼마고, 올해 사온 건 얼마고, 올해 팔고 남은 건 얼마인지 알고 싶다. 이두개 더해서 밑에 거 빼는 거예요. 보는 방법, 이두개 더해서 밑에 거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급여가 이제 10만 원. 그러면 이제 판관비도 이제 10만 원이 되겠죠. 결국 영업이익은 매출액 30에서 매출원가 15만 원 빼서 15만 원 매출 총액이 생기고 거기서 판관비 10만 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5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있으면 밑에다 쓰는 건데 없으니까 제로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있으면 쓰는 건데 썼죠. 이자 비용 5천 원. 그래서 5만 원에서 5천 원 빼니까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이 돼요. 법인은 이제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가 있다면 소득세 비용을 이제 빼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돼요. 이 당기 순이익 4만 5천 원이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반영되는데 잘 보세요. 재무상태표 이 보고서 중에 계정식입니다. 계정식은 차변의 자산 총계를 쓰고요. 대변의 부채 자본의 총계를 써서 기재하는 방식으로서 자산의 종류를 쓰실 때 유동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순으로 써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들,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 있잖아요. 그 잔액을 다 기입해요. 그래서 토탈 내고 이거 다 기입하고 토탈 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쪽도 부채도 다 기입하고 잔액이거든요. 차기로 넘어갈 거 기말에 잔액이 차기로 넘어가죠. 그 잔액을 씁니다. 자본은 그 잔액이 104만 5천 원인데 이 104만 5천 원이 기말 자본입니다. 근데 이 104만 5천 원이 돈 얼마 벌어서 더 추가됐는지를 이용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 자본이 100만 원 쓰셔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4만 5천 원을 한 줄만 보게 되면 이게 기초 자본 그대로 104만 5천 원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건지 그 잔액인지 아니면은 이익이 플러스된 건지 또는 손실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로 이렇게 써줘요. 이 104만 5천 원 중에서 4만 5천 원, 이 4만 5천 원은 손익계산서를 보고 이제 적은 거죠. 올해 번 거다. 이걸 보면은 아 기초 자본은 100만 원이었구나. 100만 원에서 4만 5천 원 벌어서 자본금이 104만 5천 원 늘었구나. 그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